MIT 같은 데서 있는 MIT Autonomous Car 비디오. 이건 Autonomous Car에 대한 강의입니다. 요거 렉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했는데 아주 잘생긴 친구예요. 이런 거죠. 이런 게 Autonomous Car입니다. 볼까요? MIT 이 친구들이 아마 대학원생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은 이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명도 다 나와 있어요. 좀 늙은 거 보니까 대학원생이 맞겠죠. 렉처리고 이게 로보틱스 랩입니다. 대학의 로보틱스 랩이죠. 이렇게 넓은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오네요. 차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여기 있군요. 요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고 얘도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것도 이게 드리프팅이에요. 이것도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로시 페르미터, 트랜지션 다이나믹 어브저블 데이터, 이거는 머신러닝 개념이에요. 이걸 드리프팅, 스스로 자동차 스스로 드리프팅하는 방법을 익히게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서 이렇게 훈련된 녀석입니다. 이것도 MIT 친구들이 만들었던가요? 아마 아니군요. 에어로스페이스 컨트롤 슬랩이라고 해서 2015년도 8월달에 나왔으니까 약 3년 전에 머신러닝으로서 한번 구현해본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차가 가도 따라다니면서 드리프팅을 해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서. 정말 신선하지 않나요? 신선하죠. 얘도 자율주행 해도 되고 지금은 얘 무선으로, 이거는 빨간 차는 사람이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근데 드리프팅하는 이 녀석은 자기 혼자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대학교에서는 뭘 할까요? 대학교에서는 오픈에시 플랫폼을 하는 거예요.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은 뭘 만들죠? 법원, 뭐 특허청, 국세청, 은행, 프랜차이즈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이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코어 모듈입니다. 이게 한 2000라인 더 될 거예요. 이거 마치면 대략 한 5000라인. 9월 달에는 이게 지금 현재 1500라인 정도 나와 있는데 9월경에는 5000라인 정도 될 겁니다. 5000라인 정도 되면은 요 펑션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눠서 실제 코딩하면서 막 나눠 갈 거예요. 나눠 가서 요것들이 다 뭐냐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가이드라인, 지침서, 조립. 그러니까 완구 사면 완구를 조립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원이나 특허청이나 이런 것들을 오토노머스하게 방금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 운영되는 그런 한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설명서이죠. 그 설명서가 바로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어 모듈들입니다. 요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설명서대로 조립하면은 자율 운영하는 병원도 만들어지고 자율 운영하는 보건소도 만들어지고 식당도 만들어지고, 그죠? 뭐 주유소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 그런 설명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라인, 9월 경에는 5000라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로보틱스 레버리토리입니다. 요 랩들을 유치원에는 유치원대로,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넣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좋긴 좋은데
이게 인공지능도 좋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과 로보틱스 학습과 그리고 학습을 이걸 MOOC, 매시브 오픈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제공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 갖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일단 영어가 돼야 됩니다. 영어가 안 되면 곤란해요. 두 번째는 수학이 돼야 됩니다. 수학도 우리나라의 수학이 아니라 영어 때문이에요. 영어 때문에 외국, 그러니까 MIT의 수학 수업들 있잖아요. MIT에서 제공하는 수학 수업도 상당히 좋은 수업들이 많습니다. MIT Mathematics Lecture. 이 수학 수업이잖아요. MIT 수업들. Linear Algebra. 길버트 스트랭. 길버트 스트랭 하면은 수학에 있어서는 거의 전설적인 멤버들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거의 뭐 수학, 고급 수학의 교과서나 다름없죠. MIT 교수입니다. 자, 이런 수업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 지금 책 팔려고 자기 책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요. 책을 팔아야지. 그죠? 그럼 이분 수업을 들으려면은 이분이 쓰는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수학 용어입니다. 근데 그 수학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들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죠.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 그 용어들을 익히기 위해서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 용어 자체도 미국의 미국식으로 그냥 미국식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보틱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나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도 알아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공학, 기초, 시스템 공학, 기초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지 이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이 수업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수학, 물리학 이런 수업들과 여기 있는 수업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유치원 과정입니다. 유치원 과정의 영어 1, 2, 3, 4 쭉 다 링크도 돼 있죠. 그리고 논리 게임도 있고 산수도 있고, 그죠? 코딩도 있어요. 스크래치 코딩, 구글 블록스. 이게 유치원 과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영어, 명작 동화, 숫자와 논리, 코딩, 구글 블록스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구글 문서 검색 방법, 리눅스 기초,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학교에서 영어, 수학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과학. 유치원에서도 과학을 공부를 해요. 과학 제로, 과학 1,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과학. 아주 기초적인 과학이죠. 자연이고. 그죠? 이게 조금 높아져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감기 아직 다 안 났어요. 코가 맹맹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재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교재, 오픈소스로 공개한 교재. 오픈소스예요. 책값 안 듭니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눅스, 그죠? 구글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리눅스를 공부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는 모든 컴퓨터 공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자, 초급 3년차 리눅스 초급 강사는 주피터 바로 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리눅스 민트라고 하는 버전이에요. 민트 버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터미널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파일과 디렉토리, 나노 에디터 이런 수업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둔 거예요. 리눅스입니다.
그리고 리눅스 좀 고급 가정도 있고 다음에 로보틱스 있죠. 구글 블록스, 아두이노. 아두이노와 C++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다즈나 이그지스트. 플레이리스트가 딴 데로 옮겼네요. 그런 다음에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그죠? 전기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들고 드론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자전거도 만들어봐요. 로보틱스로. 이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스펙이 다 있습니다. 그냥 스펙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코딩도 여기 뭐 다양한 언어들 달트 언어도 있고 앵귤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문법.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보다시피 영어 과목과 수학 과목을 합쳤어요. 그냥.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영어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쭉 다 있죠. 강사는 누구냐니까 역시 주피터 전에요. 그죠? 제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알지브라예요. 알지브라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만들어놨습니다. Exponential Function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Inverse Function 이건 뭐라고 하나요? 한국어로 역함수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들도 다 강의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그게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틱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수학을 합친 영수학, 그죠? 영수학도 있고 그리고 테드와 같은데 아주 좋은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강의들이 많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훌륭한 강의들, BBC 다큐멘터리도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과 사회, 헌법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개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4월 18일 기준으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코딩들 과목들 쭉 있고 그죠? 리눅스 과목들 있고 공부한 다음에는 뭘 하나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인공지능 과목들 이미 다 녹화를 해뒀어요. 녹화하고 아니면은 아예 영어 원본 강의를 링크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해서 인공지능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다 마치 대학 1, 2년까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니까 실제 만들어보는 거예요. 특허청도 만들어보고 병원도 만들어보고 IBM에서 이미 만든 게 있어요. IBM에서 만든 거 보고 따라서 만들어보는 거예요. 법원도 만들어봐요. 법원도 IBM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서 만들어보는 거죠. 그죠? 경찰청도 만들고 보험공단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코딩으로 코드로 구현해 보는 거예요. 이걸 다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그러면은 코디드 코리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코디드 코리아가 나옵니다. 자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리를 할까요? 오픈랩이라고 하는 것은 MOC,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로보틱스, 연령대에 맞게끔 이런 뭐예요? 요 연령대에 맞게끔 로보틱스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런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와 물리, 화학, 생물 등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이것을 학교마다 인젝트되어 있는 오픈랩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로보틱스 실습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요것들을 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교의 MOOC 형태,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 형태로서 제공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강의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강의들이 대략 한 5,000개예요. 5,000개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2,20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2,800개 정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2,800개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강좌들이 다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 MOC, MOOC 형식으로 학교 각각의 학교의 오픈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오픈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랩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첫째, 오픈랩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볼까요? 그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째, instructor. 강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거는 MOC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영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 영상으로만 보라고 맡겨놓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될 거예요. 가이드, 안내를 하고 옆에서 스포팅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줄 사람들을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죠? 1100만 명이 있습니다. 1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위한 적어도 10만 명의 인스트럭터들이 필요하죠. 한 명당 100명. 그러니까 one instructor per 100 student. 그럼 이 인스트럭터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영어나 수학, 뭐 과학 등의 과목을 담당해야 되고, 담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예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죠.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고,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기존의 선생님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기존의 선생님들은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MOC라든가 혹은 로보틱스 랩이라든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기존의 선생님들은 훈련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몇십만 명이 계시지만은 그 몇십만 명들 중에서 이런 훈련을 받은 분들은 극소수란 말이죠. 이런 훈련을 별도로 받은, 그죠? 대략 3년 정도 기간을 보고 있어요. 3년 정도 훈련을 받은. 뭐 3년, 하루에 2시간씩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이게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다음에 블록스와 같은 것의 생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블록스 등 로보틱스 어셈블리, 어셈블리 킷, 키트죠, 그죠? 이 생산자, 그죠? 비슷한 그냥 프로그래머블 레고죠. 프로그래머블 레고의 생산자가 있어요. 이 생산자가 학교에다가 이걸 납품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 내에는 로보틱스 실습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 로보틱스 실습실을 세팅할 사업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픈랩을, 요거는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요 시스템이니까 요 시스템 자체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픈랩이라고 하는 시스템, 오픈랩이라는 웹 기반 시스템의 운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오픈랩이 이제 인젝트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한국에 15,000개의 각급 교육기관에 하나의 오픈랩이 딱딱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략 15,000개 정도.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인스트럭터, 그죠? 인스트럭터에게 어떤 공무원 급여 이상의 복지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요게 요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 기술 중에서 아주 좋은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블록체인 플러스 머신러닝. 요게 요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블록체인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를 말하는 겁니다. 4세대 기술. 이 제공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공부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역할입니다. 네, 머신러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머신러닝 누구에게 어떤 과정과 진로와 직업이 가장 적절한지 결정하지 추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머신러닝. 요 두 가지 기능이 요 시스템 오픈랩이라는 웹 기반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리 끝입니다. 그럼 오픈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오픈랩 이제 코딩할 거예요. 5월달부터 코딩 들어가는 오픈랩이라고 하는 모듈. 요 모듈은 요 모듈 50D에 몇 번인가요? 오픈랩 요 모듈에 D45 전화번호로 한다. 로우 번호가 694번. 오픈랩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랩이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 펑션이 정의되어 있고 세부 펑션들이 이렇게 쭉 정의되어 있어요. 이 펑션들이 코딩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각각의 옆에 써머리가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게 뭐냐는 거죠.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글자가 왼쪽으로 와야 되겠군요. 첫째 How to educate instructor 10만 명의 인스트럭터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How to deploy. Deploy OpenLab. 이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전국에 다 이걸 배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섹터. 서울에서 하나의 섹터를 지정하는 거예요. First. 그래서 섹터 in 서울. 뭐 예를 들면 강남인 뭐 송파구라든가. 그죠? EX 송파구. 혹은 대치동이라든가. 뭐. Oh my god. 다행이군요. 그래서 뭐 송파구를 설정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초중고 유치원에 요걸 오픈랩을 디플로이먼트 그죠? 설치하는 거예요. 요게 퍼스트 스테이지가 두 번째 스테이지, 세컨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요거 과정을 서울로 확대하는 서울 전역으로 서울과 경기 전역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 확대하는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당연히 한국 전체로 확대하는 네 번째는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확대 요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거는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의 세컨 버전입니다. 그죠? It's the second version. Second trial of the OLPC 프로젝트. 두 번째 시도예요. 첫 번째 시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됐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도는 2018년부터 2023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여기 나중에 여기 드롭박스 자료를 보시면은 링크된 자료에 그 타임라인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2022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죠? 제대로 되려면은 굉장히 저렴해야 돼요.
저렴해야지 전 세계로 다 확대될 수가 있겠죠.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인당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등등등등등 프로그래밍 등등등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과목을 합친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수강료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강료를 월 4만원 정도 선에서 4만원이 아마 유치원생일 거예요. 원선에서 7만원 그죠? 4만원에서 7만원이면 7만원은 대학생일 거예요. 7만원 달러로 하면은 40불에서 70불 40 내지 70불 제공하는 거예요. 로보틱스 실습까지 그죠? 실습까지. 그럼 과목당 영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 과목당 2천원 3천원 정도 되겠죠. 2-3천원 수준에서 제공을 하려는 것이 오픈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교육 시장의 4분의 1을 요 오픈랩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2023년까지의 목표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게 된다면, 한국에서 된다 그러면 세계전역, 일본이나 중국에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세계전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이 돼야 되겠죠. 서울이 된다면 한국에서 안 될 이유가 없고,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내 어떤 지역, 뭐 송파구든 어디든 어떤 특징 지역이 먼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1, 2, 3, 4단계에 걸쳐서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과목당 이게 월 3-4달러 수업이잖아요. 3-4달러 정도의 영어 수업으로서 영어 과목이 되는데 이걸로 인스트럭터들에게 공무원 이상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정된 시장을 줄 수 있느냐. 방법은? 정답은? 있단 말이에요. 있단. 결론은? 있다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지 이거 좀 제가 잘라서 두 군데로 나눠서 올려야겠군요. 너무 길게 지금 강의가 연결되고 있습니다.